메디컬허브 이야기.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정의하는 사람의 온전한 건강이란 육체적 건강, 정신적 건강, 사회적 건강의 밸런스를 뜻하며 허브는 사람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스스로 치유하는 힘을 향상시키는 식물 자원을 의미합니다. 본 영상의 허브 정보는 공식력 있는 연구자료와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허브는 요리, 화장품, 향기용, 가정용, 건강의료용으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으나 본사는 영국 메디컬 센터에서 사용 중인 메디컬 허브를 안내합니다. 오늘의 허브는 엘더플라워입니다. 엘더플라워의 꽃과 잎, 열매는 오랫동안 전통의학의 다양한 질병에 사용되어 왔으며 요리, 와인, 리큐어, 차를 만드는 데도 사용되어 왔습니다. 메디컬 허브에 사용되는 엘더플라워의 학명은 샘버커스 나이그러입니다. 허브는 부위에 따라 성분과 효능이 다릅니다. 본사에서는 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허브의 유효작용은 허브가 가진 고유 화학적 성분에 의해 맛과 향, 색, 질감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샘버커스 잎의 식물화학적 화합물은 현재까지 페놀 화합물, 테르페노이드, 지방산, 시안 생성 배당체, 피토스테롤, 렉틴 등을 포함하여 약 425개의 2차 성분이 분리 및 확인되었습니다. 가장 풍부하게 분리된 대사산물은 페놀 화합물과 테르페노이드였으며 이들은 주로 대부분의 약리학적 특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샘버커스는 항균, 항궤양, 항당뇨병, 만성 스트레스, 항산화 및 항염증과 같은 상당한 약리학적 특성을 갖는 것으로 보고된 많은 생체 활성 화합물의 풍부한 공급원입니다. 샘버커스는 전통적인 의학에서 엘더베리는 감기, 독감, 열, 그리고 변비를 포함한 다양한 상태를 치료하는 데 사용되어 왔습니다. 최근의 약리학 연구에서 엘더베리의 전통적인 용도 중 일부의 유효작용을 확인했습니다. 일부 연구에서 엘더베리 추출물이 감기와 계절성 독감의 원인이 되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복제를 억제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항산화 특성도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본 내용은 영상에 적힌 문헌 자료와 연구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메디컬 허브에 마시는 방법 등 더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메디컬 허브를 만나보세요.